안녕하세요. 페툴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아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신체탐구 제2편 색과 무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요. 제가 색하고 무늬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색에는 블랙에서부터 화이트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무늬는 크게 제가 다섯 가지로 나눴어요. 솔리드, 태비, 파티컬러, 실버 앤 골드, 그리고 포인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색을 보실 텐데요. 색은 색소세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나뉘고요. 그 다음에 그 색소세포가 검은색 계열이냐 붉은색 계열이냐에 따라서도 나뉘어요. 그 다음에 색소세포의 종류가 이제 짙은 색이냐 옅은 색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세포가 없는 것을 흰색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짙은 색이냐 옅은 색이냐 관계가 없겠죠. 흰색이니까. 흰색은 짙어도 흰색이고 옅어도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소세포 종류에 상관없이 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소세포가 있는데 그 색소세포가 검은색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블랙에서부터 폼까지 총 6가지 색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세포가 이제 블랙은 짙은 경우고요. 블랙 계열인데 옅으면 이제 블루로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짙으면 초콜릿, 옅으면 이제 라일락, 그러니까 연보라색이 나오고요. 또 짙으면 시나몬, 그러니까 황갈색이 나오는데 이게 좀 옅은 것으로 이제 색소세포가 있으면 콘, 그러니까 옅은 황갈색이 나옵니다. 다음에 붉은색 계열의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색소세포가 짙으면 레드, 그다음에 옅으면 크림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화이트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뺐고요. 색소세포 중에 이제 검은색 계열이 이제 왼쪽에 여섯 가지로 묶여 있는 건데요. 짙은 색이 이제 위쪽에 있는 거고요. 옅은 색 쪽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하고 블루, 그 다음에 초콜릿하고 라일락, 그 다음에 시나몬하고 폰, 이런 식으로 이제 색소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의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레드와 크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드가 위쪽에 있고 크림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림으로만 보시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사판을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네, 고양이 사진들로 이제 색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으로 채워봤어요. 그래서 화이트나 블랙은 너무나 쉽게 잘 아실 것 같고요. 초콜릿도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진한 고동색, 초콜릿색이죠. 그 다음에 시나몬색은요, 황갈색이라고 나왔는데 황갈색이 도대체 무슨 색이냐, 좀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몬색인 고양이를 한번 사진으로 불러와 봤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는 레드예요. 레드는 이제 붉은색 계열이 레드랑 저 밑에 크림으로 나타나는데요. 붉은색 계열이랑 빨간색, 오렌지색, 그 다음에 노란색을 통틀어서 이제 붉은색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붉은색 계열은 솔리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단색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줄무늬로 나타나요. 줄무늬가 이제 사진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나몬하고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색 레드는 없는 거예요. 단색 크림하고 단색 레드는 없고 줄무늬 형태의 태비 형태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블루예요. 이제 색소세포, 검은색 계열 색소세포 가진 것 중에서 옅은 색이죠. 블루. 블랙하고 이제 약간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블루하면 솔직히 그냥 블루가 파란색인데 어떻게 파란 고양이가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블루가 진짜 뭐 쨍한 파란색이 아니라
러시안 블루의 색 같은 약간 청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을 이제 블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보라색을 이제 라일락이라고 하고요. 연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진짜 연보랏빛 같은 연보라색이라기보다는 블루에서 조금 더 옅고 조금 더 회색 느낌이 살짝 가미된 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블루하고 폰 밑에 사진 보이시죠? 폰도 이제 옅은 황갈색이라고 하는데 사진에서의 느낌이 딱 폰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일락은 블루와 폰의 중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크림은 크림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크림 치즈색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상상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색이고요. 미색이라고 하죠. 크림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늬를 보겠습니다. 아까 목차에서 솔리드, 태비, 파티컬러, 실버 앤 골드, 그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다섯 개로 제가 나눴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솔리드는 단색을 말하는 겁니다. 몸 전체의 색이 한 가지 색인 것을 솔리드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화이트라든가 블랙, 뭐 이런 거다 단색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단색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태비는 줄무늬입니다. 태비가 고등어 태비, 클래식 태비, 스파티드 태비, 그다음에 틱트 태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파티 컬러입니다. 파티 컬러는 바탕색하고 얼룩색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같이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칼리코, 바이칼라, 그다음에 토토쉘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실버 앤 골드는 그야말로 이제 은회색 계열인 실버, 그다음에 갈색 계열인 골드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털의 뿌리 부분과 끝부분 색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칠라, 쉐이디드, 그다음에 스모크 이렇게 나뉘고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포인트인데요. 몸의 말단 부분이죠. 얼굴, 그러니까 머리, 귀, 그다음에 손, 그러니까 발이죠. 발, 그다음에 꼬리. 이런 말단 부분이 짙은 색을 띠는 걸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것도 세피아 밍크 포인트로 나뉘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솔리드부터 보겠습니다. 솔리드 화이트 흰 고양이고요. 솔리드 블랙, 이제 까만 고양이, 그다음에 솔리드 블루. 이렇게 파란 고양이가 이렇게 솔리드로 보여지는 고양이들입니다. 쉽죠? 다음엔 태비입니다. 이제 태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줄무늬를 태비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등어 태비, 클래식 태비, 스파티드 태비, 틱트 태비 이렇게 나뉩니다. 고등어 태비는 그냥 이제 평행한 줄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죠? 줄무늬가 이제 평행하게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는 클래식 태비예요. 클래식 태비는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있는 것을 클래식 태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스파티드 태비인데요. 스파티드, 그러니까 이름처럼 이렇게 점이 있는 무늬예요. 반점 무늬, 점무늬라고 하죠. 그다음에 틱트 태비는 털끝이 이렇게 짙은 것을 틱트 태비라고 합니다.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몸에 윤곽선이 있는 것 같이 등에서부터 꼬리가 끝에만 이렇게 까맣게 된 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틱트태비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파티칼라입니다. 파티칼라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칼리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칼리코는 흰 바탕색에다가 두 가지 색의 얼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왼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흰색 바탕에 이제 오렌지색, 그다음에 까만색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흰 바탕에 두 가지 색의 얼룩이 있는 걸 칼리코라고 하고요. 칼리코는 보통
이 조합이 제일 많아요. 흰색 바탕에 오렌지와 블랙의 조합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칼리코는 모두 암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컷인 칼리코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칼라는 두 가지 색을 가진 고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 사진을 보시면 자, 흰색과 블랙 두 가지 색을 가진 고양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토토쉘인데요. 토토쉘은 이제 거북둥무늬라고도 하는데요. 세 가지 색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것을 토토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 고양이가 흰색하고 블랙하고 오렌지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색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마구마구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칼리코냐 토토쉘이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점만 생각하면 쉬워요. 칼리코는 이제 얼룩이 반점 형태로 나눠 있어서 이제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 이쪽은 오렌지색, 저쪽은 블랙 이렇게 해서 반점 형태로 돼 있어서 깔끔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토토쉘은 이렇게 막 물감을 마구마구 찍은 듯이 이렇게 마구 뒤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렌지색에도 막 검은색이 막 박혀 있고 그런 약간 처음에 보면 약간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털이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색깔이 원래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터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칼라인데요. 바이칼라는 두 가지 색이 섞인 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과 그 위를 덮는 다른 색이 섞인 경우에 이제 망토를 둘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화이트랑 그러니까 오렌지, 노랑 이 색이 섞였을 때 노랑망토, 화이트랑 블루랑 섞였을 때 파랑망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이트랑 블랙이 섞였을 때는 이제 검은 망토가 아니라 이제 턱시도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턱시도를 입은 것 같이 잘 무늬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실버 앤 골드입니다. 아까 실버 앤 골드는 이제 털의 끝부분과 털의 뿌리 부분의 색이 다른 거를 이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회색 계열은 이제 실버, 갈색 계열은 골드로 나타나는데 친칠라, 쉐이디드, 스모크 이렇게 나뉩니다. 친칠라는 털의 끝부분만 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맨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애기 사진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털 안쪽에는 이제 하얀색이고요. 털 끝으로 갈수록 털이 조금씩 짙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털 안쪽은 분명히 하얀색인데 끝으로 갈수록 이제 회색 빛나는 그런 은색, 회색, 은회색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털 끝부분만 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쉐이디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털의 안쪽 부분, 그러니까 뿌리 부분은 옅고 짙은 부분은 이제 끝부분이 짙은 건데 친칠라가 털의 완전 끝부분만 짙었다면 이 쉐이디드는 반반으로 나뉘어서 반은 옅고 반은 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 쪽에 가까운 반이 옅은 색이고요. 끝 쪽에 가까운 반이 짙은 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진, 그러니까 가운데 사진에서도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안쪽 털은 하얀색이고요. 바깥으로 가면 이제 짙은 색이 좀 보이시죠? 얘가 장모라서 보이실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선택했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끝에 이제 이 친칠라보다는 많은 부분이 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스모크인데요. 스모크는 이제 반대겠죠? 뿌리 부분만 옅고 나머지는 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짙은 부분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모크 여기 꼬리하고 등에서부터 척추를 따서 꼬리 있는 부분을 샥 보시면요. 등에서부터 이렇게 털이 갈라진 곳을 보면 뿌리 부분은 하얀색인데 갈라져서 이제 내려온 끝에 쪽에 보면 거의 다 짙은 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모크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인트인데요. 포인트는 세피아, 밍크, 포인트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세피아는 포인트가 몸 전체를 덮는 거고요. 밍크는 포인트와 세피아의 중간. 포인트는 몸의 말단 부위, 그러니까 머리, 발, 꼬리 이런 부분만 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세피아는 진짜 포인트가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포인트는 진짜 딱 확실히 딱 보이시죠? 머리, 그러니까 귀하고 얼굴, 그다음에 발, 그다음에 꼬리만 확실하게 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샴 고양이 보시면 샴 고양이가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피아와 포인트의 중간이 밍크예요. 그래서 밍크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와 세피아의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고양이 신체 탐구 제2편 털의 색과 무늬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고양이의 털 색과 무늬 중에 좀 생소한 게 많고 용어도 좀 어려운 게 많았는데 좀 그래도 저와 함께 쉽게 정리가 되시지 않았나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어려웠던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저희 고양이가 무엇인지 어떤 색깔인지 또 어떤 무늬인지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고양이가 어떤 색인지 또 어떤 무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것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나가다가 길 가는 길냥이도 쟤는 탭인데 쟤는 고등어 탭일까 클래식 탭일까 이런 것도 한번 맞춰보면서 재밌게 한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고양이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든 굉장히 매력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고양이의 털 색이나 무늬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 이런 고양이는 이런 털 색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또 이런 고양이는 이런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준비한 고양이 신체 탐구 제2편 고양이의 털 색과 무늬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